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유영재입니다. 오늘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먼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 이사와 감사로 또 분과위원장과 사무국장, 인턴 등을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한국기업의 거버넌스 및 ESG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본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녹록치 않았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상황 속에서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또한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래 세미나를 개최해왔고 그 밖에도 중대한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 세미나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높이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 수사 심의회의 이재용 씨 불기소 권고, 공정경제 3법 후퇴 움직임 등이 있었을 때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포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복기해 보면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수 주주권에 대한 정치권의 몰 이해와 주류 언론의 본질 호도, 사실 왜곡 등의 문제가 거대한 장벽으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치 지형에 있어서도 진보 진영은 소위 국가주의적 이념이 매우 강하고 보수 진영은 친기업 정서를 넘어 재벌 및 기득권과의 카르텔로 사실상 그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공정한 시장주의를 외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뿌리내릴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두 개의 사건들을 우리는 최근 경험했습니다.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여준 행태는 과도하다 못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성을 연상시킵니다. 즉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 특정 패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 주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은행이 시장에 느닷없이 개입함으로써 가격 흐름을 끊어놓고 아울러 시장 공정성에 중대한 흠집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법의 기존 주주 우선 배정 원칙, 경영권 분쟁 중 중립성 원칙의 훼손,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 등으로 언젠가는 재점화될 불씨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은 그 계열사인 아트라스 BX와의 불공정한 합병 결정으로 소수 주주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6일 아트라스 BX 이사회는 한국 테크놀로지와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아트라스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약 58% 매입하고 소각도 않은 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당 성향도 12%에서 3%로 대폭 낮춰 주가와 그 실질 가치 간의 괴리를 유도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양사 간 합병을 추진하면 자연스레 지배주주는 알짜 회사인 아트라스를 싸게 확실하게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외견상 한진칼 일반 주주들은 국가주의의 탈을 쓴 국책은행으로부터 아트라스 일반 주주들은 개발 동맹인 재벌 카르텔로부터 각각 재산권을 훼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 세력의 배후에는 재벌 일가 기득권 보호라는 레거시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진보도 보수도 지난 반세기 우리 역사의 유산인 재벌 오너 일가 기득권 보호라는 기제에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재벌개혁을 부르짖어온 진보정권도 개발동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주류언론의 여론 호도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또한 갖게 합니다. 이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리한 지형 속에서도 한국 기업 거버넌스 및 ESG 개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여는 우리의 설립 미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포럼의 방향성 및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류 언론들이 왜곡시키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주식시장의 호황세로 인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학개미들 대상의 투자 설명회를 좀 더 자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대상의 교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포TV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구독자 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와 ESG 경영을 추구하려는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 기업들도 우리 포럼의 회원으로 영입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션과 방향성에 공감하는 다양한 기관 투자자 회원들을 더욱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의 외연 확장을 위해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풀타임 연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선진적인 정책 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물들을 만들어 이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또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포럼 후원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형성되어 온 고질적이며 강고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들과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벌 지배주주 일가를 지원하는 한국 사회의 기재 역시 전방위적이고 또한 입체적입니다. 그만큼 막강합니다. 또한 주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 이익과 오너 일가 이익의 동일시 프레임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오랜 기간의 반복 학습을 통해 신념화된 확신범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우리 주장을 펼치고 관철시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업입니다. 흡사 계란으로 바위치는 행위와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기업 거버넌스를 둘러싼 사술과 모략이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역사는 옳은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사필귀정의 명제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의 1주년을 맞아 회원님들과 다시 한번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다음의 말로 제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